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대운과 관련된 재밌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요, 이 사주 원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대운의 개념은요, 월주를 기준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네. 월주면은 이제 내가 태어나는 월이겠죠. 월주를 기준으로 순행이나 역행을 하게 되죠. 이제 뭐 어떨 때 순행하고 어떨 때 역행하는지는 아마 이 명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연간이면은 이제 여기죠. 연간이 양간인데, 남자면은 대운이 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면은 대운이 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간이 음간인데, 남자면은 대운이 역행을 하게 되고요. 여자면은 순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기준으로 순행이나 역행을 하는가? 이제 월주를 기준으로 순행이나 역행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갑자다. 그리고 순행을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첫 번째 대운은 갑목 다음에 을목, 자수 다음에 축토니까 을축대운이 되겠죠? 그 다음 대운은 병인대운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월주부터 시작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문을 한번 품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 역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놀라는 게요. 너무나 정교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더라도 말이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봐도 그 명식을 간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항상 놀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연, 월, 일시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연은 오래전의 과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래전 과거. 그래서 이제 조상님 자리로도 보죠. 그리고 월은요, 방금 지나쳐온 과거. 지나온 과거. 그리고 일은 현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바로 앞에 미래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측면으로 봐도 얘는 이제 말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연주는 오래전의 과거니까 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굳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위해서 그런 윤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다면요. 여기는 뭐 전전생쯤이 되겠죠. 그리고 월주는 전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주는 현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주는 다음 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역행으로 가든 순행으로 가든 왜 월주를 기준으로 지나가는가? 그러면 좀 답이 나왔죠. 왜냐면 내 전생에서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는 거다. 역행이든 순행이든 가네요. 네. 순서만 다를 뿐이지, 월주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건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게 있겠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모습, 이번 생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나의 다음 생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초자연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저 재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학의 세계는 그 어떠한 사소한 것도 이유가 없는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우리의 대운이 월주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의 지난 삶이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운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월주가 갑자라고 해볼게요. 갑자. 월주가 갑자인데, 대운이 뭐 2세부터 시작한다. 을축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0세부터 1세까지는 뭘로 보느냐, 요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요거는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요 월주의 모습을 대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조금 응용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우화가 있고, 여기 이제 우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병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여기가 양간이니까 순행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대운이 정미 대운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칠세 대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가정이에요. 그럼 이제 0세부터 6세까지는 월주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병오.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병 오면은 지금 안 그래도 사주 원국에 자형살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십성적으로 겁재가 되겠고요. 네. 그럼 겁재로 자형살이 있는 형태니까 0세부터 6세 사이에, 그러니까 첫 번째 대운이 시작하기 전에 겁재와 관련된 형살이 있었구나. 뭐 부친께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화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수기운이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수기운은 관성이니까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오는 대운, 이전은 무엇으로 보는가? 그것도 대단히 궁금해하세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월주의 모습을 그대로 차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이론적인 원리, 그러니까 흠결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냥 이러니까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론상으로 보면은 월주부터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진짜로 전생에 있는가, 또는 다음 생에 진짜로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현재의 모습이 또 시주가 자식자리잖아요. 나의 자식들의 어떤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뭐 가끔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미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다음 생에 대운과 나의 명식을 결정지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히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신미하고 이제 개유 60갑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이제 어떤 60갑자 또는 일주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을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